가을의 막바지, 겨울의 초입입니다. 울긋불긋 산자락에 물든 단풍도 마지막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데요. 산에는 가을 끝자락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정산의 가을을 담아왔는데요. 안수민 기자입니다. 단풍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등산로 곳곳에는 포근한 융단처럼 낙엽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는 금정산에 오르는 일은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걸어서 또 자전거를 타며 가을 풍경을 만끽합니다. 이제 우리 동호회 우리 회원들 정기 이제 라이딩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답사 겸 이렇게 왔습니다. 단풍 여러 곳에 길이 있어요. 네. 산을 탈 수 있고 산행할 수 있는 길이 사통팔달이거든요. 여기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라도 오면 너무 편리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정산 해발 400m에 자리 잡은 산성마을.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산으로 둘러싸인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또 온 동네가 동서남북 글자 그대로 전체적으로 어딜 올라와도 황홀합니다. 예, 그 자체에 망식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15일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16일까지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